자, 연균아, 네가 텐션 한번 보여줘라, 연균아. 연균아, 아! 연균아, 네가 한번 텐션 보여줘라, 지금. 사연아! 연균아, 지금 텐션 한번 보여줘라, 연균아. 연균아, 네가 한번 텐션 한번 보여줘라, 연균아. 우리 인사 한번 드릴까? 오케이. 여러분 인사 보여줘라 영균아. 판타지 여러분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온다. 오케이. 나와 지금. 둘 셋 트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이션입니다. 저희 갓 데뷔했죠. 와. 아, 여러분 저희가 오늘 거의 2년 넘게 2년 넘게 만에 아니 넘게만 이 말이 2년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또 첫 행사를 이렇게 순천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순천이요? 순천요. 아, 순천.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브이앱을 켰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랜만에 완전체. 저 영균아 어떠냐 완전체. 와 너무 좋죠. 좋대요 영균이가. 너무 좋고. 오늘 판타지 봐서 어때요 여러분? 영균? 일단 오늘 또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오늘 낮부터 아침부터 뭐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저희가 뭐 곡들을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솔직히 너무 아쉬웠고요. 좀 더 길게 있고 싶고 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좀 너무 아쉽고 그리고 많이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새벽부터 갈게요. 아 근데 새벽부터 같이 왔어요. 근데 저는 휘영 씨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의젓한 척 하지 마세요. 아니야 여기서는 막내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 뭐 찬이는 어땠어? 일단 저는 뭔가 여섯 명에서 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형들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아 그 진짜 덩치 큰 세 명이 없으니까. 네, 세 명이 없으니까 덩쓰리 덩쓰리 아무래도 덩쓰리. 거의 200kg가 빠져나간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네. 아니야 거, 그 영빈이 형 60kg 떼고 아니 300이지 로운도 70kg 떼고 인성이 형 130kg 300인가요? 아니, 아닌가 아닌가? 아, 300. 아, 아니,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네, 하여튼,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세 명이 없어서 살짝 아쉬웠는데 일단 판타지 분들 오랜만에 직접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았고 그 동물을 영빈이 형 파트 아 맞아요 거기 제가 멋있게 소화해보라고 했어. 멋있게 했죠 멋있게. 아 이번에 아 열심히 해봤는데 진짜 잘했어. 그 영빈이 형의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 오늘 영빈이 형이랑 통화도 했잖아요. 영빈이 형이 뭐 한 말 없어요? 영빈이 형이 통화했는데 보고 싶다고. 저한테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휘영 아 태양 씨한테 얘기해보고 싶은 게 태양씨가 오늘 그 원래 영빈이 형이랑 페어 안무가 있었는데 네. 오늘 정말 새롭게 디벨롭된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태양씨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휘영씨 잡으면서 얘기해볼게요. 내가 틀렸어. 근데 저는 다 괜찮은데 야 휘영아 왜 그래. 제가 틀리고 웃는 모습을 제가 공연 중에 봤거든요. 얘가 웃더라고요 순간. 파트를 못 부를 뻔했어요. 근데 빨리 보냈죠 일단. 그 휘영이가 내가 네, 태양이 쳐다보는 거 봤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일단 무대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아니 잡고. 근데 그거 형이 잘못했어. 내가 타이밍을 내가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한 제가 다음에 제가 오늘 밤새도록 모니터링을 시켜주려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잖아 처. 아니에요 너가 한 박자 빨랐어.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몇 년을 했는데 얘가 틀렸겠어 솔직히. 아 근데 아니 근데 이거는 갑자기 바꾼 거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뭐 다운은 어때요 오늘? 저는 오늘 일단 팬들이 그 거기 적혀 있었어요. 상혁아 여자친구 왔다. 나 봤어요. 팬들이 여자친구 왔다 해서 저 너무 좋았고 여보단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오불이 있었어요. 아니 맞아요. 그 유명한 여보단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경 쓰여 이상 신승원 갖고 오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 신경 쓰여 이상혁. 아. 오늘 엄마단 오셨나요? 오늘 엄마단이 한 200분 정도 오셨고요. 그 여보단이 두 분 정도. 그 엄마단이란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저도 한번 뵙고 싶네요. 그 40세 정도 되세요. 아 진짜요? 돼지띠 그 돼지띠요? 분들. 돼지띠요? 돼지띠. 세 분 계셨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인사했고요. 여기 오감자 씨도. 네. 그 감자 그만 드시고. 다 먹었어. 멘트도 멋있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천장만 보여줘.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워킹 카메라 워킹 진짜 잘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조 씨도. 너무 재밌었어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오늘. 아 진짜요? 오늘 근데 그 저희가 콘서트 이후로 이렇게 처음이잖아요. 아니 근데 행사가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어색했어요. 저희가 샵에서부터 되게
설레가지고요, 여러분. 나는 진짜 울었어, 오기 전에. 아, 나 국가의 응원법을 하시더라고. 맞아, 나도 그거 놀랐어. 그래서 오랜만에 영빈 형 재현 그거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었어. 그리고 그 휘영 씨가 또 영빈 형 랩파트를 정말 원곡보다 더 좋게 불렀던 것 같아. 어떻게 연습하게 됐어? 그냥 뭐 솔직히 랩이니까. 아, 제가 봤을 땐 이러다가 조만간 곡도 쓰겠는데? 막 탑라인, 아니, 탑라인 같은 거 막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일단 조만간? 그것보다도 저희가 오늘 행사 오기 전까지도 회사에서 연습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근데 그런 것도 말씀드려야죠. 열정이시죠? 요즘에 휘영 씨 너무 완벽해요, 진짜. 열정. 열정, 열정, 열정. 패션. 오늘 판타지 그 먼 곳까지 되게 일찍 오신 판타지들도 많다고 하세요. 아, 그 새벽부터 와 계신 팬분들. 오늘 제 조카랑 이모도 거기 오셨어요. 진짜? 진짜로? 자, 인사는 못 드렸지만. 아, 나 봤어. 봤다고요? 앞줄에. 진짜로? 앞줄에. 무슨 소리예요? 아, 그거는. 아니, 나 아까 같이 사진 찍었어. 아, 무슨 소리예요? 그건 인사 드렸었어야지. 그건 형이 좀 너무했네. 아니, 왜 안 드렸어, 인사를? 네, 휘영아, 어, 나 파트부터 일단 다시 해와. 근데 아, 이게 본업을 못하면 매력이 없듯이. 근데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왜냐면 응원봉이 그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정말로. 어, 진짜로? 아, 해봉 안 했어요. 네, 진짜 너무 많은 우리 판타지의 응원봉들이 보여서 기분이 좋았어요. 새벽에 오셨대, 새벽에. 아니, 새벽부터 어떻게 거기에. 귀엽다, 그렇게. 그립토. 아니, 판타지 그 전날에 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맞죠? 어, 운전하시는 건가요? 네, 갈까요? 아, 근데 저거, 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휴게소에서 그거 움직이면서 하면 끊겨가지고 지금 차량 이거 멈추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벨트는 안 맸습니다. 아, 정차하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네. 또 뒤에 스케줄이 있는 멤버가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인사를 좀 이렇게 드려볼까 하는데 찬이 말 아, 찬이 완전 마무리에 혼자 얘기 많이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앞줄부터 할까요? 네, 뒷줄부터 할게요. 뒷줄부터 앞으로 앞줄로 넘어간다. 뒷줄부터 할까요? 네. 아, 근데 휘영이가 정리를 그래도 잘하네. 아, 진짜 근데 좀 성숙해졌다 진짜. 아, 형이 먼저 내가 먼저. 아, 네. 뭐 저는 뭐 똑같아요. 일단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도 하고 우리 판타지 분들 함께 얼굴도 보고 응원도 하고 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또 행사도 그렇고 공연을 좀 이래저래 많이 할 테니까요. 올해도 많은 예, 좋은 시간들 보내봅시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말도 잘하고. 자, 우리 휘영이 아기 안균 예, 상큼 저도 고양 저도 오늘 너무 뚱냥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벌량이라고 해야 되죠. 다음에는 벌량이 조금 더 열심히 벌량이. 준비를 해서 애기, 올게요. 애기 벌량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벌량이 조명 줘야겠다. 벌량, 열심히 벌량.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명 부끄러워요? 아, 너무 밝아가지고. 네,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휘영 씨 캡처 타임 좀 주세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네. 와우. 아기 안균이와 네. 아무튼 댄싱 퍼피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말도 잘하고. 자, 다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부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었어요. 아까 모르고 15분 잠들어가지고 좀 부었는데요. 안 부었어요. 지금 네. 되게 귀여운데? 저 좀 부어가지고요. 오늘도 열심히 오늘, 해주셔서 오늘 깜찍해요. 너무 고맙고요. 정말 열심히 진짜 열심히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리 많이 질러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재윤이 바꿔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또 순천까지 와주신 판타지 분들도 그렇고 또 안방 1열에서 저희 또 지켜봐 주시는 판타지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이제 시작이니까 맞아요. 저희가 또 팔도강산으로 팔도강산이 아니라 뭐 전 세계로 뻗쳐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저희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 재밌었습니다. 팔도 비빔면. 어우, 바로. 네, 저도 똑같습니다. 아니, 너무 오랜만에 무대에서 즐거웠고 다음에 이제 저희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좋은 앨범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어 다음 아기. 어 네 일단 오늘 오랜만에 무대에서 너무 좋았고 일단 사실 오늘 오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렸던 게 저는 오면서 또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멀어서 이게 안 자려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어서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이제 여섯 명 이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판타지. 아기 말랑 간지 퍼피의 얘기였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마무리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 지금까지 할게. 네. 그럼 지금까지 SM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판타지. 판타지 올해도 우리 같이 보내봐요. 잘 자요. 잘 부탁해. 굿나잇. 잘 자요. 둘이서.